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한 장이에요. 이 중용이라는 책은 이렇게 큰 단추를 하나 열고 그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구현하고 또 다른 단추를 열고 또 하나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그런 식인데 12장도 또 하나의 단추예요. 단추인데 그 단서는 저 위에서 말한 그 도불가리라는 말이 있었죠. 도는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다.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군자지 도는 비이은이니라. 군자의 도는, 여기 도라는 건 중용의 도겠죠? 군자가 지켜야 할 중용의 그 지극한 도는 비이은이니라. 비는 넓을 빗자예요. 이 비는 용처를 가지고 말한 거야. 활용하는 자리. 용처에서 볼 때는 한없이 넓으면서도 그 본체 자리가 밑에 은이거든. 본체로 보면은 은미 아니라. 그 용도는 한없이 넓고 넓은데 그걸 비라고 그래요. 비 하면서도 은 아니라. 이 비와 은의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비는 각자 다 쓰여지는 자리를 다 포괄할 때 쓰는 말이고, 그 모든 것의 밑에 들어있는 이치 자리를 가지고 말할 때 은이라고 한다 이거죠. 한없이 넓고 넓으면서도 그 이치는 그 밑에 다 숨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비는 용지 광야오. 비라는 것은 용, 쓰임의 넓은 것을 말한 거야. 은은 체지비야라. 여기 은이라는 것은 본체. 아까 용과 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체와 용으로 말해요. 체가 있어야 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 자리를 말할 때를 비라고 하고 본체 자리를 가지고 말할 때 은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이제 실예를 들은 거지요. 부부지 우르도 가이여 지언이로되. 그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일반 우부우부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라 그죠? 어리석은 지아비와 어리석은 지엄이, 즉 평범한 사람을 나타낼 때 우부우부, 감남을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삼이사 이렇게. 우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가이 여지언 이러되. 가이 그 중용의 도를 알수 있어. 있으되 급기 지야하얀 그 지극한 자리에 이르러서는 수 성인이라도 비록 성인이라 하시더라도 역유수 불치원하며 또한 알지 못하는 바가 있으며. 정리가 되세요? 일반 사람들의 소견으로도 알수 있는 것도 있으면서 그거의 극처에 가서는 성인도 모르는 바가 있다. 부부지 불초로도 가이능 행언이라. 여긴 지행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의 불초도 이게 닮을 초자라서 불초소생 해가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글을 그럴 때 아버지 훌륭하신 덕을 담지 못한 사람. 그럴 때 불초소생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불초는 어질현자의 반대말이죠. 부부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현명치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이 등 행언이로되 가이 그것을 행할 수 있지만 급기 지하하얀 그 지극한 자리에 이르러서는 수 성인이라도 역유수 불능언하며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한 능히 행하지 못할 바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거기뿐입니까? 천지지대야에도 그 하늘과 땅의 크나큰 그 자리에서도 인유 유소 감이니 감자는 한알감 서운하게 여길 감 그런 감자요. 사람들이 오히려 서운히 여기는 바가 있으니 고로 그러므로 군자어대인된 군자가 큰 자리를 가지고 말할진된 천하 망능 제언하며.
그죠? 천하가 능히 실치 못하는 것도 있으며, 이 온 세상이 다 실치 못하는 것도 있고, 다 천하 천지 큰 자리로 말하면 다 실 수 없는 자리가 있고, 어손된 천하 망능 파원이라. 그 작은 자리, 극도로 미세한 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말을 할 때는 세상이 망능 파원, 아무도 능히 거기를 깨트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원자까지 들어갔나요, 지금? 미세한 쪽으로 파고 들어간 게? 원자가 제 밑에 단위인가요? 그 밑에 또 있나요? 뭐죠?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 거기까지 가도 그 밑으로 또 팔 수 없는 게 있잖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쉬운 자리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지만, 아직 그거의 극처에 가서는 성인도 어찌할 수 없는 자리가 있고, 이 천지의 큰 것을 가지고 말할 때도 아무리 천지가 크다 해도 실려지지 못하는 그 정도도 있고, 또 작은 자리로 파고 들어갈 때는 또 그 자리도 또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이치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비와 은이 되어있다 이거지. 비이 은이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용처로 해박하게 쓰여지는 그 넓은 자리를 비라고 한다면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은이 들어있다 이거지. 군자지도 근자 부부 거실지간으로 군자의 도가 가까울 근자죠. 가까이는 부부 거실지간으로부터 붙어졌어요. 원이 지어 성인 천지지소 불능진하니 멀게는 성인이나 천지가 능히 다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나니 기대 무여 그 밖으로 있다 해도 그 큰 것이 밖이 없고 아무리 커도 그 밖에 벗어남이 없고 기소분해 아니 그 작고 작다 해도 그 더 이상 안이 없으니 가위 비이라. 그 자리로 말하면 한없이 넓고 크고 이게 광범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가위 비이라. 그것을 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지. 응? 저 위에서 말한 군자 지도는 비이은 할 때 비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연이라 기 리지 소이연. 그러나 그 이치의 소이연. 여러분이 대학생 가면 이제 다 배울 게 소이연이 뭐냐, 소당연이 뭐냐. 이게 철학의 기본이거든. 세상은 그렇잖아요. 소이연은 그렇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 이유, 이치. 소당연은 마땅히 해야 될 것. 인간한테 이게 당위성이지, 당위성. 여기는 소이연이니까 그 이치의 소이연인 즉 은이 막지견이야. 은미하게 숨어 있어서 막지견, 아무도 그거를 보지 못한다. 세상이 한없이 넓은 것. 우리나라에서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넓은 것 같지요? 운전하고 하루 종일 운전하러도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중국 땅덩어리 가보면 이제 더 그렇지?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날아다닐 때 그때는 어때? 아, 지구가 더 이렇구나. 거기를 더 벗어나서 우주 공간을 여행할 땐 아, 지구는 또 작은 거구나. 이렇게 볼 때 한없이 넓고 넓잖아.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비라고.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는 은이라고. 그걸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 개, 가지, 가능자는 대개 알 수 있고 능할 수 있는 것은 도중지 일사야. 그 도 가운데 하나의 일이야. 한두 가지 일일 뿐이야. 급기지 성인도 불지 불능즉 그 지극한 자리에 이르러서 성인도 알지 못하고 능치 못한 자리에 이르러서는 그건 뭘 말하냐면 거 전체의 연이 전체를 들어서 말을 하는 자리니 성인도 고 유수 불능진이라. 성인도 진실로 능히 다하지 못한 바가 있게 되더라 이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자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해도 우리 새로운 핸드폰을 바꾸거나 그러면 새로운 핸드폰의 기능은 또 물어봐야 된단 말이지. 그지? 성인은 뭘 아시는 분이죠? 성인은 이치를 아시는 분이에요. 성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이치를 아는 분인데 세상의 이치 중에서 근본을 어디라고? 인간의 성정, 성정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이런 사물의 명칭이나 사물의 이런 것들은 물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자님도 그 예에 대해서 노자한테 묻고 그랬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성인도 모르는 자리가 있고 행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시왈 성인소 불지는, 이제 후시는 구체적으로 공자님이 몰랐던 예를 드는 거예요. 성인소 불지는 성인께서 알지 못한 바는 여 공자 물례 문관지리라. 마치 공자님께서 노자한테 예의에 대해서 묻고 관직에 대해서 물은 그런 종류가 바로 성인도 모르는 자리다 이거죠. 소 불능은 또 공자님께서 하지 못했던 그 자리는 뭐냐면 능하지 못한 바는 여 공자 부득이와, 공자님께서 성인의 덕을 지니시고 태어났으면 천자가 됐어야 될 텐데 공자님은 벼슬 자리를 못했거든. 그렇죠? 그게 능치 못한 자리잖아. 반면에 또 요순병 박시지리라. 이 그 논어에 나와 있거든요. 요임금 순임금도 박시, 이게 박시재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박자는 넓을 박, 시자는 베풀 시자야. 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다스리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고 잘 사는 세상이 왔다 해도 음지가 있잖아. 그렇죠? 이 요임금 순임금이 선군으로 세상을 아주 파라다이스, 즉 태평시대로 만들었다 해도 그분의 정치 역량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했을 뿐이잖아. 그게 바로 병 박시질이라는 게 그거예요. 박시 재중을 다하지 못한 것을 병으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있거든.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똑같이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 못했다 이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잘 살고 뭐 한다 해도 반면에 아프리카 이런 데는 굶어 죽어서 그런 데도 있잖아. 그게 바로 요순병 박시지류에 해당된단 말이지. 우는 위 인소 감어 천지는, 우는 이게 주자가 당신을 일컫는 말이죠. 내가 이르되 인소 감어 천지는, 천지, 이 천지는 사실은 천지의 조화지. 천지의 조화에 감자는 이게 하나일 감자예요. 하나다, 원망하다, 한스럽게 여기다. 하나는 반은 여 부제 생성지 편과, 이 부자는 덮을 부자고 제자는 실을 제자예요. 천지가 하늘이 덮고 있고 땅은 싣고 있죠? 맞나요? 부제라는 말은 천지라는 뜻이지. 부제 생성지 편, 생물체를 태어나게 하고 만들어주는 그 치우침.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늘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게 만들고, 중동 같은 데는 똑같이 하늘이 만들었지만 석유가 많아서 버티고 있잖아.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석유 없는 나라에서 석유를 쓰려니 참 비싸고 맨날 석유값 오른다고 탓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면 아이고 하늘이 만들었다면 공평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다냐? 그렇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게 바로 인소 감어 천지자리지. 또 그 한서 재상지 부득기 정자라. 또 북극지방은 너무나 춥잖아. 열대지방은 너무나 덥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예? 전 세계적으로 그냥 재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나라는 또 아주 상서로움이 비치잖아. 그런데 그게 공평하지 않잖아. 그게 바로 한서 재상지 부득기정. 그 발음을 얻지 못한 것이 바로 인수 감어 천지 일을 하는 예가 된단 말이지. 쉬운 연비 여천연을 허약 우연이라 하니 어 언기 상하 찰량이라. 시경에 이르기를, 연비, 연자는 이게 소리계 연자예요. 비자는 날비자고 여자는 이를 여자야. 소리계가 날아서 하늘에 다다르거늘. 이건 뭐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본 거야. 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소리계가 높이 날아서 하늘에 다다를 듯 날아가고, 어약 우연이라 하니 또 고개를 숙여 물속을 보니 물고기가 뛰어서,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고 있구나. 시를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속에는 지극한 이치가 들어있다는 거지.
하늘에도 이치가 있고 물속에도 이치가 있더라. 그러니 언기 상하 차리하니라. 그것은 말하되 상하로 찰자는 이게 드러날 찰자여 혼이 이치가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더라 이거지. 원래 시경에는 그런 의미로 말해 아는지 모르지만 중용에서 이끌어서 쓸 때 이렇게 쓴 거 인용할 때 신은 대하 할록지편이라 신은 대하에 있는 할록에서 따온 말이다 이거지. 연자는 치류라 연이라는 것은 치 이 치자가 소리계 치자예요 소리계의 종류다. 려는 지야오, 려자는 이를 지자의 뜻이고 찰은 저야라. 언기 상하 찰야라 할 때 찰자는 훤히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숨길 수 없더라. 이치는 숨겨지지 않더라. 그런 의미지. 자사인 차시하야 이명 화육 유행이 상하 소저 막비 차리지 용이니 자사가 이 시를 인용해서 이명 화육 유행 화육이라는 게 뭐예요? 화는 조화, 육자는 길러주는 것. 유행은 뭐예요? 지금도 여기에 유행하고 있잖아? 뭐가? 기가 흐르고 있잖아. 만물을 만들어내고 모든 생명체를 길러주면서 그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그 이치가 상하소조, 위아래로 소조, 환히 드러남이 막비 차리지용이니 그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이 이치의 용도 아님이 없으니 즉, 저위에서 말한 그 비, 이, 은, 비, 아님이 없으니, 그 말이지. 응? 다 비란 말이지. 소위, 비하라. 이른바, 비다. 연이나, 그러나, 기, 소위, 연자죠. 그렇게 환히 드러나게 되는 그 소위, 연은, 그 이치는, 즉, 비, 견문, 소급이니, 보고 듣는 것이 미치지, 미칠 바가 아니니. 그 이치는 우리가 다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소위 은야라. 그 자리는 은이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물건들이 펼쳐져서 각자의 그 쓰임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그 활용대로 다 되지만 그 되는 자리 그 넓은 자리는 비라고 하고 그 밑에 거기에 딸려있는 이치를 은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볼 때 저렇게 하는 데는 분명 이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죠. 이치에 맞게끔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문제죠. 고로 정자왈 차 1절은 그러므로 정자가 말하기를 차 1절을 이 한 장을 자사 끼낀 위인 처 활발발지라 하니 이게 이제 백화문하고 좀 섞인 글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사가 끼낀, 긴자는 기뇨하다, 핵심이다. 응? 영어로 말하면 코어지, 핵. 응. 끼자는 먹을 끼자니까 핵심을 잡아서 위인처, 사람들을 위한 자리로 활발발지라.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핵심을 잡았다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를 한마디로 아주 생생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비이은이라겠다 이거지. 세 글자. 이해되세요? 독자기 치사원이라.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한번 꼼꼼히 해봐야 될 것이니라. 결론을 짓습니다. 군자 지도는 조단호 부부 하나니. 군자의 도는, 즉 군자가 지켜야 할 중용의 그 도는 조단호 부부. 부부지간으로부터 조단, 발단이 만들어지더라. 단서가 만들어지더라. 그쵸? 부부지간에 서로는 남녀였지만 남녀가 서로 정자와 난자를 서로 결합해서 즉 성생활을 해서 자식을 만들지요. 그러면 자식이 되면은 그게 원래는 남자, 여자 따로 있었지만 이치는 따로 음양의 이치는 갖고 있었지만 서로 결합을 해서 다시 또 거기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잖아?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나서부터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게 생기잖아요? 그렇잖아. 거기부터 조단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마리가 만들어지게 되나니. 출발은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데부터 세상이 시작되잖아. 그렇지만 급기지하, 그 지극한 자리에 이르러서는 차로 천진이라 천지지간에 환히 다 드러나게 되더라.
모든 생명체가 음과 양으로 처음엔 갈라져 있는 것 하지만 음과 양이 만나면서 세상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든 물건, 물체, 동물, 생물들이 다 있게 되더라. 그러나 그 밑에는 뭐가 있다? 은인 이치가 들어있더라. 결상문이라. 오는 제 12장이라. 오른쪽은 12번째 장이다. 그러니 자사지 언니니. 이거는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 자사의 말이에요. 그러니 개, 이, 신, 명, 수장, 도, 불가리지, 예라. 대개 신자는 여기 거듭신자예요. 밝힐 명자죠. 수장에서 말한, 제 경일장에서 말한 도, 불가리지의 도는 가히 떠날 수 없다라는 뜻을 신, 명, 거듭 밝힌 것이다. 기하 8장은 자빈 공자지어나야 이 명지 아니라. 여기부터 밑으로 8장은 공자님 말씀을 여기저기 섞어서 인용해가지고 이 도불가리지의를 즉 비이은의 이치를 밝힌 글이더라 이거지. 한번 읽어볼까요? 군자지도는 비은이니라. 비는 용지 광야우 은은 채지비야라. 부부지 우루도 가이여 지언니루대 급기지야얀 수성인이라도 역유소 불지연하며 부부지 불초로도 가이능 행언이로되 급기지야얀 수성인이라도 역유소 불능언하며 천지지 대야에도 인유유소 감이니 고로 군자의 어댄댄 천하의 망능제언이요 소어손된 천하의 방능파언이니라. 군자지도의 근자부부거실지간으로 원이지어 성인천지지소불능진하니 기대 무외하고 기소문해하니 가비 비의람 연이나 길이지 소이연제 은이 막지 견야람 개가지 가해 가는 자는 도중지 일사요 급기지 성인도 불지 불능즉 거천체이 언이니 성인도 고유소 불능진야람 호시왈 성인소 불지는 여 공자 물예 문관지류요 소불능은 여공자의 불득위와 요순병박시지류라 우는 위에 인소감어천지는 여부재생성지편과 급 한서 재상지 부득기 정자람 시운 연비렷
천이 연을 어약 우연이라니 언기 상하차량이라 신은 대야 할록지편이라 여는 지류라 여는 지야오 자른 저야람 자사인 차시하야 이명화육유행이 상하수저의 막비차리지용이님 소비피야람 연이나기소이연저즉 비견문소급이니 소위은야람 고로 청자왈 차일절을 차사끼낀 위인처의 활팔발지라허시니 독재기치사언이니람 군자지도는 조단호 부부하나니 급기지하연 잘호천지니라 결상문이라 우는 제12장이라 자사지연이니 개이 신명 수장토 불가리지 의야라 기하 팔정은 자빈 궁자지연하야 이명지하니라